안녕하세요. 이경미 조산사입니다. 오늘은 출산 시에 아기가 좋아하는 분만 환경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해 라고 어른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태내에서 16주가 되면 아기의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또 오감이 발달을 하고 뇌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단지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나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른과 다른 점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출산 시에 아기를 배려하는 또 아기를 생각하고 뭔가 좀 깊은 이렇게 울림이 있다 할까?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기에 대한 배려이자 존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리적 환경인 조도인데요. 아기가 10개월을 뱃속에서 지내죠, 자궁 내에서. 그 자궁 내 환경은 거의 암흑에 가깍습니다. 한 36수 정도? 거기에 비해서 일반적인 분만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지요. 10만 룩스가 된다고 합니다. 30대 10만, 3333배의 밝기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아기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은 뇌에 깊이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위험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조명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분리 불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태어나기까지 아기는 엄마와 단 1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엄마의 목소리도 온기도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런 어디 낯선 곳으로 데려가 버린다면 아기가 느낄 그 공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럴 때 엄마가 포근하게 안아줘야 되겠죠. 의학적으로 급하게 처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체중 좀 늦게 재면 어떻습니까? 목욕 조금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안아주게 좀 놔두세요. 떼어놓지 말고. 태맥이 멎은 상태에서 태주를 자르자. 태맥이 멎는다는 것은 아기 스스로 폐업을 준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아기 아빠가 태주를 잘라주겠지만 태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갑자기 싹둑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기도 세상 밖에 나왔으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제일 급한 것이 호흡 아닙니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자고요. 생애 초기 모아 애착 시간을 갖자. 또 아빠와 부아 애착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물론 최대한 배려를 했다 하지만 자궁 내 환경과 너무나 다른 곳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엄마가 사랑스럽게 포근하게 안아준다면 또 거기에 더해서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충분히 해주면서 아기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한다면 아기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이 세상이 참 좋은 곳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참 사랑하네. 잘 키워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으로 첫 출발을 하겠죠.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인부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환경으로 아기 맞이를 한다면 아기는 물론 엄마도 아빠도 무척 행복하겠죠. 아마 그래서 요즘 많은 산모분들이 자연주의 출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배려, 폭력 없는 출산이 곧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한번 기대를 하시고요. 엄마와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